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또 작가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옆에 있는 진공관 인티앰프 프리마 루나 에보 100, 에보 10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앰프고 사이즈는 일반 제품보다는 약간 이제 좀 작죠. 그리고 프리마 루나의 전체 라인업 중에 가장 그 엔트리 클래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프리마 루나라는 브랜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좀 알고 있었고, 또 애호가들 집에 가서도 듣기도 하고 상당히 실력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세대째 에보가 나오면서 특별히 또 수입원에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제품하고 또 제가 다음에 소개할 에보 100 튜브 DAC 두 제품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경 써서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제품은 진공관 방식인데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말씀을 누가 하더라고요. 진공관 앰프 기술이라는 것은 뭐 20세기 초에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발전이 없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굳이 진공관 앰프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원리라는 면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내연기관을 봅시다. 지금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지는 뭐 현대나 벤츠의 자동차 신제품하고 1920년대, 30년대에 만들어진 그 포드의 모델 T하고 같은 자동차일까요? 같다고 보세요? 만약에 전기차다. 만약 당신이 테슬라의 수천만 원짜리 정말 좋은 전기차를 갖고 있고 나는 200만 원짜리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 저하고 교환하실래요? 교환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원리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너무 크게 보다 보면은 사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디테일과 또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술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잘 알려진 그 맛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누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 선생님, 내일 내가 마포에서 회식이 있는데 뭐 좋은 식당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똑같아요. 참 이제 허망하죠. 근데 과연 다 똑같을까요? 마찬가지로 진공관 방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또 혹시 또 그런 선입견, 아 이거 옛날 구닥다리 스타일 아니냐, 이건 옛날 기술이다,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빨리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포에 있는 식당들 다 다르고 맛있는 집과 맛없는 집이 다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집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가. 그래서 몇 줄 그 글 그런 거 혹은 그냥 단순 명료하게 하는 얘기들 가지고 절대로 혹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제품을 리뷰를 했고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메이커들이 각자만의 어떤 기술과 비기를 가지고 시장에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한 묶음으로 해서 퉁쳐가지고 아, 다 똑같다. 아, 그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진공관 앰프지만은 정말 새로운 기술과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하시고 이번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프리마 루나라는 그 브랜드명인데요. 라틴어입니다. 프리마 루나. 프리마는 이제 영어로 퍼스트, 그 다음에 루나는 이제 문, 그러니까 달이죠. 첫 번째 달. 얼핏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과 관련돼 있다고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빛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루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체, 루체가 있고 루체의 복수형이 룩스입니다. 우리 이게 조도를 따질 때 면룩스, 면룩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프리마 루나라는 그 마을이 실제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태리에 밀라노 쪽에서 코모로 가는 방향으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가면은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마을 이름이 프리마 루나냐?
서기 495년에 이 마을에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기독교가 전파됐다는 것은 뭐냐면 암흑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광명이 비쳤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리마 루나라는 이제 이름을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메이커 측에서는 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현재 오디오계를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나 그 삐까뻔쩍하고 호화찬란한 기계들이 많지만 과연 제 몫을 하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오디오계로 치면 정말 암흑과 같은 시계다. 근데 우리 제품 프리마 루나의 빛, 또 진공관에서 빛이 나잖아요.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돼요. 이 어둠에 빠진 오디오계를 우리가 구원해보겠다, 계몽해보겠다, 그런 또 야심이 있습니다. 뭐 좀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그 기백이나 포부는 또 상당히 대단합니다. 또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뭐 메이커로서도 또 상당히 명예를 걸고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창업자는 이제 헤르만 반 둔겐이란 분인데 이름이 약간 독특하죠. 이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기질하고 또 어떤 그 진취적인 정신이 좀 잘 맞아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진공관을 만들지만은 발상이 상당히 참신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음악성이 있고요. 헤르만으로 얘기하면은 원래 이제 하이엔드를 취급하는 오디오 샵을 오랫동안 경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30년 정도 이를테면 이제 하이엔드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수출입, 또 AS, 뭐 판매망 구축, 오디오 쇼 진행, 뭐 전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의 어떤 그 뛰어난 능력, 개인기 이런 것이 또 가미가 돼가지고 프리마 루나가 빠르게 오디오 업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리마 루나를 만든 그 내놓은 그 네덜란드는 사실 음악적인 면에서도 유럽의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상당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가면 이제 콘체르토 헤보라고 해서 정말 역사적인 그 홀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음향이 좋은 3대, 4대 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이제 거기서 명연주를, 명동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뮤지션들이 또 네덜란드에서 났습니다. 이제 앙드레 류 같은 사람. 그리고 네빌 마리노가 또 이제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고, 대표적으로 그 네덜란드 음악의 어떤 특징을 보려면은 필립스라는 레이블도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필립스는 사실 가전회사로 우리나라한테 현재 이제 면도기하고 커피 포트까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실제로 녹음 레이블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의 3대 레이블,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하고 그다음 EMI 그리고 필립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녹음이 많고요. 그 EMI하고 또 DJ하고 좀 달라요. 녹음의 성격이나 퀄리티가 상당히 밀도감이 있고 중역도 튼실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필립스는 잘 아시다시피 CD하고 또 SACD라는 또 매체도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배경이 이 작은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 루나를 제가 이제 이번에 영상을 위해서 이제 유심히 들어봤는데 확실히 그 음악성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어떤 그 진공관 앰프들 중에 이런 음악성을 갖춘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말 어떤 기본적인 그 퍼포먼스나 그런 이제 능력도 출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음악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형이 되는 제품인데도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 위에 클래스들은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지 정말 궁금해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상극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음악성이 훌륭합니다. 프리마 루나가 빠르게 오디오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세 가지 베스트 정책이 있습니다. 베스트 프라이스,
베스트 서비스, 그 다음에 베스트 프로덕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지만 가성비라고 압축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심하게 축약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제품 자체 퀄리티를 극한도로 가지만 시장과의 어떤 그 접점, 그것을 모색을 잘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S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 내구성이나 보호회로나 여러 가지도 좋지만 한번 사두면은 또 나중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중고 마켓에 내놔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그런 면을 갖고 있죠. 또 특히 이제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골드문트라든가 또 자디스라든가 그런 데서 활동하신 분들이 같이 스텝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공관 앰프 쪽에서는 거의 그 도사 내지는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이제 케빈 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만은 그 전체 스텝을 다 컨트롤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설계자는 이제 케빈 딜 이 분이 이제 실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리마루나의 어떤 제품 철학을 한번 이제 짚어보면은 우선은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어포더블. 그러니까 일반 애호가들이 일단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가격대의 제품이어야 된다. 많은 오디오 애호가들이 아 그냥 뭐 카드 할부로 이렇게 거둬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관 앰프에서 중요한 두 번째 덕목,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제품 철학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내구성입니다. 정말 진공관 앰프에서 내구성 중요하죠. 만일에 그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 뭐 험이 뜬다거나 관이 갑자기 나간다거나 심지어는 앰프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정말 집중해서 그냥 그 신경 써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차츰 소개하겠지만 이 제품은 일반 TR 앰프 쓰는 것처럼 편하게 접근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만큼 내구성이란 면에서 또 안정성이란 면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개한 세 번째 항목, 바로 음악성. 음악성 면에서는 거의 동급 최강이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마루나 진공관 앰프의 어떤 기술, 다른 회사와 차별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포인트 투 포인트 와이어링. 이게 뭐냐면 사실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의 진공관들은 사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말하자면 그 부품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제 기판에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얇은 동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대개는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근데 그러지 않고 선재를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선재를. 그러려면 이제 장인이 있어야 되고 정말 섬세하게 납땜도 해야 되고 그걸 연결해야 됩니다. 내부를 보면은 정말 빼곡하게 선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 진공관 앰프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PCB 기판을 쓰지 않고 하드 와이어링,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다 선재를 납땜해서 연결해서 씁니다. 물론 신호 경로에서 나오는 그런 커패시터나 저항도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선재를 써서 연결합니다. 정말 지난한 작업이고 요즘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인데 이걸 동원한 이유 중에 하나는 퀄리티하고 음악성이 관계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큰 강점이죠. 이제 구성을 보면 여기 네 개의 출력관이 있습니다. 네 개의 출력관이 있는데 진공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네 개의 관이 다 특성이 다를 때 이 각각의 바이어스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그게 사실 진공관 앰프를 사용할 때 제일 그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조절하는 계측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그 드라이버나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것을 갖다 이제 오토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바이어스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 네 개의 관이 똑같이 이렇게 바이어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조금 빨리 닳고 어떤 것은 이제 덜 닳고 그렇거든요. 그 각각의 특성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바이어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당연히 관의 수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질 면에서도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 관을 싹 교체한다 그래도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조절하니까 이런 면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 LED 조명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네 개가 빨간 불빛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배드 튜브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만약 이게 나갔어요. 나가면은 여기서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보고 요 관만 뽑아서 세관을 꽂아주면은 지들이 알아서 바이어스를 맞춰주니까 굳이 네 개를 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이게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앰프 같은 경우는 계속 트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다가 또 이제 나쁜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이게 나가면 또 이것도 나갈 수 있고 또 여기서 불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을 이제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 전원 트랜스하고 출력 트랜스가 있는데 여기도 다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잠깐 나가서 뭐 담배 한 대 피우거나 뭐 전화 걸거나 볼일 보고 10분, 20분 이렇게 이따 다시 들어와도 여기서 트러블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죠. 프리마 루나는 현재 그 이 제품이 에보 100인데 에보 시리즈가 이제 얼마 전에 런칭이 됐는데 프리마 루나 전체 역사를 보면 3세대째 기기입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이제 프롤로그이고 2세대째가 이제 프롤로그 클래식 시리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보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세대 프롤로그 클래식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에보 시리즈가 얼마나 더 뛰어난가. 그래서 이 제품 리뷰를 제가 이제 여기서 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클래식 시리즈에서도 상극기 동급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여기 이제 출력관이 네 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상극기는 출력관이 8개짜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렇게 비교해도 이 제품이 거의 뒤지지 않는다. 그만큼 에보 시리즈 전체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이커로서 어느 정도 명성을 쌓고 실력을 쌓으면서 에보 시리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전 세계를 공략해도 좋을 만큼 이제 전체적인 기술과 모든 것이 완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전에도 이제 프리마 루나를 만나거나 써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에보 시리즈부터가 진가가 나오지 않나. 그러면서 이번 시리즈는 이제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에보백은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제외한 대신에 가격적인 면에서 아주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마 음질이라든가 음악성은 또 사실 상극기 못지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2AX7이 두 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초단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12AU7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건 이제 드라이브단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면이 프리단 그 다음에 후면이 파워단입니다. 이렇게 된 구성이고요. 이 출력관은 이제 2L34입니다. 사실 이 5극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있는 게 이제 KT88이나 650이죠. 아무래도 이제 맥킨토시 MC275에서 쓰인 덕분에 거의 황제의 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명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런 관을 잘못 쓰면은 물론 이제 저역의 어떤 구동력이나 힘이 좋긴 한데 너무 이렇게 우악스럽고 근육질적인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2L34는 관 자체도 이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특성이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란츠의 전성기 때 그러니까 1950년대
8B라든가 9이라든가 그런 제품에는 일관되게 2L3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대 우리나라에 여러 형태의 인티앰프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소닉 프론티어, 그 다음에 유니슨 리서치, 그 다음에 코플랜드 이런 제품들이 모두가 다 2L34를 썼습니다. 전 그 당시 제품 아주 재밌게 쓰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런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또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갑니다. 저는 사실 KT88보다는 2134를 더 좋아해요. 약간 여성적이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특히 여성 보컬에서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게 있습니다. 바이올린에서도 그렇고 KT88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건 추천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이제 스펙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출력을 어마어마하게 뽑지 않았어요. 8옴에 40와트, 8옴에 40와트.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그 톨보이까지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중에 이제 그 에보 100, 200, 300, 400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에보 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관이 8개가 들어가서 8옴에 70와트를 냅니다. 뭐 그 정도 제품이라면 하이엔드 클래스의 스피커는 충분히 매칭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했을 때는 4개로 해서 40와트 정도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스피커 단자를 보면은 그 4옴하고 8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피커가 4옴이냐 8옴이냐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경험상 일단은 8옴이건 4옴이건 일단 8옴 꽂아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4옴 꽂아서 들어본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냥 내 건 4옴이니까 그냥 4옴 꽂아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음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이렇게 비교해 본 다음에 아 이렇구나 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골라야지 내 건 4옴이니까 무조건 4옴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2L34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에서 3000시간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이런 보호장치가 없고 오토바이어스가 없는 램프라면은 2000시간 이하로 아마 쓰게 될 것 같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3000시간 이상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아껴 쓰면은 뭐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쓰고 그 다음에 2L34 자체가 이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이 관을 갈아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높은 가성비와 음악성을 추구하는 프리마 루나의 어떤 성격을 볼 때 2L34라는 관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제품의 주파수 대역은 10Hz에서 75kHz 정도 합니다. 물론 TR 램프에 비하면 좀 좁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진공관 램프들 보면 가청 주파수 대역인 20Hz에서 20kHz에 그칩니다. 사실은 그걸로도 충분히 음악 감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제품은 엔트리 클래스답지 않게 상당히 이제 광대역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율을 보면은 0.2% 정도니까 물론 이것도 TR하고 비교하면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스펙이면 진공관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양호한 스펙입니다. 그리고 진공관하고 TR은 또 하모닉 디스토션이란 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은 선상에서 파악하면 안 되고요. 특히 또 진공관은 또 이 특성이 있죠. 약간 따스하면서 온화한 느낌의 이 특성은 그 자체로도 이렇게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꼭 TR과 비교해서 이거 떨어져, 이거 뭐 좀 이상해라고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들어보시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단품으로 그냥 TR이라면 그냥 인티. 아무런 기능 없이 이 제품도 진공관이면 그냥 인티 그래서 맞다이로 이렇게 가격대가 비슷하다 했을 경우에는 뭘 사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일단 진공관 편을 듭니다. 왜 그러냐 직접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사실 TR 앰프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진공관을 이기려면
아마 두 배, 세 배 이상의 가격대가 돼야 돼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과는 이기기가. 그러니까 따라서 그 그냥 저렴하게 내가 꾸며서 이렇게 제품을 듣고 싶다, 오디오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저는 무조건 지금과는 추천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여러 가지 보호 회로가 돼 있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은 꼭 한번 이해해 주시고 이 영상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시청에 들어가겠습니다. 앰프는 여기 제 옆에 있는 프리마 루나 에보 100 인티를 썼고요. DAC는 제가 다음에 소개할 역시 그 프리마 루나의 에보 100 튜브 DAC 이 제품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도의 N30을 썼고요. 스피커는 톨보 형태입니다. PMC의 25 요 시리즈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 23i라는 제품을 썼습니다. 이렇게 라인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인상은 참 궁합이 잘 맞는다. 앰프가 충분하게 스피커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앰프가 가지고 있는 광대역적인 특성이 또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풍부한 저역하고 잘 맞나가지고 정말 그 무대가 꽉 찬 느낌. 이거는 전체적인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그 추천할 만한 조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청평을 하나씩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은 곡은 다비드 오이스트라우가 연주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 상당히 이제 느리게 전개되는 곡인데 이 녹음은 한 50년대 녹음 같아요. 아주 옛스런 녹음인데 근데 이제 이런 옛스런 녹음을 이렇게 리뷰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제품들은 마치 요즘 녹음한 것처럼 아주 샤프하고 클린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약간 생경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 녹음된 게 아닌데 요즘 녹음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같은 녹음에서 그런 새로운 어떤 맛을 또 찾아내니까 그건 그것대로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오히려 그 오리지널 소스의 특성이나 어떤 질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아날로그 녹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 히스음 같은 거 마치 LP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악단들의 연주를 보면은 좀 이렇게 호방합니다. 너무 분석적이지 않고 호방하고 약간은 공격적으로 이제 그 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냉전이란 분위기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정말 오케스트라단이 이제 세계 주요 도시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또 경쟁 체제였거든요. 그런 경쟁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자기의 기량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잘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이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약간 그 손가락도 두툼하고 연주 자체가 호방하면서 말하자면 뭔가 이게 짜낸 듯한 뭔가 짜냅니다. 이렇게 심장을 쫙 그 압박해가지고 어떤 슬픔이나 어떤 그 기분을 그냥 강하게 드러내는 듯한 그런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사실 이분도 모르겠어요. 클래식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그 3대 바이올린 연주자의 한 명으로 추앙받을 만큼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나올 때 보면은 이 공간 사이를 쫙 뚫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듣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면서 강력하게 긋는 맛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맛, 그냥 그 현을 강하게 그으면서 이렇게 쫙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아주 상쾌합니다. 그 부분을 잘 표현했어요. 그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요 만드는 분들이 음악을 알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트랙은 앤 브리슨의 Killing Me Softly. 이건 이제 최신 녹음이죠. 역시 아주 투명하면서 빼어난 해상도가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 가수의 어떤 여성적인 면, 또 아주 감촉이 좋고 부드러우면서 아주 그 상큼한 느낌, 이런 것을 잘 잡아냅니다. 절대 빅마우스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호소력이 있어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 제품하고 PMC 스피커하고 비전에는 뭔가 그 설명하기 힘든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궁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역도 충분히 내려가고 또 악기 배치라든가 공간감 같은 게 잘 연출됩니다. 도저히 이 가격대의 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음이에요. 정말 그리고 진공관이지만은 분명 온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적인 그 아주 클린하면서 투명하고 그런 맛도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제품들 보면 좀 예스러운 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레드 제플린의 Going to California. 이거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하고 만돌린이 계속 반주를 하면서 중앙에 이제 로버트 플랜트가 보컬 노래하는 트랙인데 정말 그 젊었을 때의 어떤 기백과 강인함 같은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샤우트할 때는 정말 배심이 제대로 실려 있고 정말 이쪽으로 확 다가옵니다. 정말 리얼해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연주자들이 이 무대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쫙 드러납니다. 정말 실감이 나요. 실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입된 DAC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스기가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저는 5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소스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보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보량을 잘 추려서 앰프로 투스하면은 이 앰프에서는 일체 과정 없이 정보를 갖다가 막강한 구동력으로 스피커에다 전달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이 가격대를 초월하는 그런 퍼포먼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오디오라는 것이 또 취미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세계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신의 어떤 그 기술과 그 다음에 클래스 D 앰프로 무장한 제품들도 매력이 있지만 또 정반대로 이렇게 지원관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그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 제품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각 오디오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가격을 올리는 와중에서 역으로 단순히 이제 프리마 루나를 좀 빨리 널리 보급시키겠다 그런 이제 수입상의 어떤 전략이 같이 가미돼 가지고 정말 적시에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역시 한여름보다는 이제 가을 겨울이 돼야 진공관 틀어놨을 때 그 은은한 불빛과 온기가 또 우리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9월 달에 정말 적시에 이 제품이 우리를 찾아온 것 같고 더구나 또 에보 시리즈로 또 다시 진화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강점이 많은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시고 또 혹시 시연이나 시청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주셔가지고 이 제품을 평가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 영상과 함께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구독과 알림 버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모로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